안녕 유튜브 새끼들아! 안경주둥이입니다. 예, 유튜브 친구들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결막염 때문에 당분간 안경 씁니다. 삼겹살 구워왔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요플레. 삼겹살에 요플레 가져왔습니다. 요플레. 조회수 잘 나올 것 같아서 가져왔어. 왠지 요플레 삼겹살. 조회수보다 잘 나올 것 같은 거야. 그치? 삼겹살 굽는 게 존내 힘들었어요. 돼지 할 거 그거 때문에 돼지 고기 값이 존내 올랐는데 집 앞 정육점에 갔더니 한 근에 14,000원이더라고. 원래 이쯤 하나보다 하고 샀거든. 사면서 한 근에 14,000원이면 좀 비싼 것 같은데? 이러면서 결제를 했는데 아저씨가 너무 행복하게 웃으면서 아이고 고객님! 자본주의 미소를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 그냥 카드를 냈지. 왜 14,000원 주고 산지 모르겠어. 생고기 사고 지금 냉동을 얼려놨어요. 너무 아까워갖고 일단은 생고기잖아? 이거 좀 구워놓고 최대한 먹고 이제 배불러서 못 먹을 것 같다고 남은 거 냉동 해놨거든요? 동네 마트에 냉동 삼겹살 6,000원을 팔더라고. 안해도! 요거닥 알아요 여러분들? 요거닥이라고 팔아요 옷바닥에. 구운 닭 요거트 착 뿌려주고 야채 같이 먹는 거거든요? 나도 처음에 친구한테 야 씨발 그걸 돈 주고 왜 처먹어 이랬는데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 요것도 아마 맛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요걸 이제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푹 찍어 푹 찍어 푹 담가서 오우 쉣! 야 이거 먹어본다? 와우. 나쁘지 않은데? 푹 찍어서 먹게, 푹 찍어서. 씨발 느끼해. 첫 맛은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씹을수록 삼겹살에 기름 있잖아요, 기름. 그거랑 이게 원래 우유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지? 느끼해. 어, 못 먹겠다. 오, 씨발. 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쌈장 마렵다. 삼겹살 요거트 파채 조합이면 뱉을 듯. 파채 한번 넣어볼까? 어, 파채. 먹어본다. 파는 맛있는데? 아 내가 아까 파채 소스가 없어갖고 그냥 생파랑 고기랑 먹었거든요? 뿌리가 훨씬 맛있는데? 생파보다 훨씬 나! 아!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처음에 요거트랑 파랑 먹을 때는 요거트 드레싱 뿌려갖고 샐러드 먹는 느낌이었는데 파가 맵네? 뒤로 갈수록 자 메인은 이거였거든요. 삼겹살에 요플레를 찍어 먹으면 맛있을까 이게 메인이었거든요. 맛이 없진 않아요. 근데 맛있지도 않아요. 결론이야? 기준치를 만들어보자. 우리가 삼겹살이 4 맛있음이야. 요플레가 2 맛있음이야. 그러면은 둘이 따로 먹으면 6 맛있음이죠? 같이 먹으면은 1 맛있음이야. 맛이 없진 않아. 1 맛있음이야. 그러면 섞어 먹어야 될까요? 첫입 먹었을 때는 어? 어울리는데 씨발? 첫입 먹었을 때 되게 괜찮아. 어? 어울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더 해야 되냐? 드리블까? 뭘 더 해야 되냐 지금? 분량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유튜버가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여러분들. 뭐 직장 때려치고 유튜버 할까 개소리 하는데 해봐요 씨발 해봐! 자 그래서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더 하고 싶진 않다 이번에. 한 번 먹으면 괜찮은데 여러 번 먹으면 속이 느글 걸어요. 아 씨발 플레인 요거트랑 삼겹살 해갖고 찍어 먹어봤는데요. 그냥 따로 드세요. 후식으로 먹어! 후식으로! 삼겹살 삼장이나 먹어야 됩니다.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불합격! 재밌게 보신 분들은 유튜브 좋아요! 그리고 다른 게시케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 뭐 추천하고 싶은 게시케 내가 즐겨 먹고 있는 거 아니면 내 친구는 즐겨 먹는데 남들 이상하게 본다! 이런 거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사. 먹다 보니까 이렇게! 아우! 아 노래! 노래! 아씨 노래 언제부터 나왔어? 얘기를 해줬어야지! 아! 씨발, 짜증나! 더빙해야 되나, 이거?